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MB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최측근입니다. 이를테면 김백준 씨는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고 내곡동 사저 매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김백준 씨의 아들이 자원 외교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김형찬 씨.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자원 외교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봐야겠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저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 저기 설공사에 보낸 포포자리에 대표님 성함이 들어가 등재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네? 저희 대표님. 그 왜 찍는 거야? 소유공사 해외 M&A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왜 그러시는 거죠? 김영찬 메릴린치증권 서울 지점장. 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의 공식 문건에는 김영찬 씨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타 인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조 원의 국부를 탕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권력 실세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유공사한테 그분에 대한 해명을 받아서 그 자료 안에 넣은 거니까요. 공사의 내용은 뭐냐면 M&A 쪽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메릴린치의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를 통해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의 해외 M&A, 즉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총괄 자문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옵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구성원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베스트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로 그 실무팀입니다. 실무팀 명단에 또렷이 박혀 있는 이름, 피터 김. 피터 김은 김형찬, 바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형찬 당시 상무는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가로 소개돼 있습니다. Peter has extensive experience on executed numerous M&A transactions during his tenures. 이 제안서에는 또 김영차 상무가 속한 핵심 실무팀이 석유공사의 해외 M&A와 관련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이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영찬 씨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이제 그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알 만한 그 사람의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혈연 관계만큼 확실하게 자기가 그럼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부자지간이나 더하죠. 김영찬 씨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한 직후 한국 메릴린치 서울 지점에 상무로 특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승승장구해 현재는 지점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석유공사 해외 M&A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역할 한 거 네? 없어요. 아 그러면 왜 성공부 보수를 받으셨어요? 아니. 네? 대표님 왜 성공부 보수를 받으셨나요? 네? 아니. 아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왜 성공부 보수는 그러면 어떤
무슨 근거로 받으신 건가요? 저 그냥 회사 차원에서 일을 한 거지. M&A에서 관여하셨습니까? 아, 관여 안 했습니다. 김영찬 씨는 회사 일로 성공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런 딜 자체는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다 중요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이런 딜 자체에 대한 정보가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또 이 제안서에도 공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뭐 성공 보수 상당 부분을 가져가요. 실제로. 뉴스타파는 김영찬 씨가 성공 보수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았는지 추적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사간의 M&A가 성사된 뒤 멜린치가 석유공사에 보낸 80억가량의 성공보수 청구서입니다. 이 청구서에는 미국 멜린치가 아닌 서울 지점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상대는 멜린치 서울 지점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인물은 멜린치 미국팀의 실무를 맡은 팀 섹스맨. 표면상의 계약 주체는 미국팀인데 성공보수를 요구한 것은 서울 지점인 겁니다. 당시 석유공사에 성공보수를 청구했던 안성은 당시 멜린치 서울 지점장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딜이 깨졌는데 네. 갑자기 나중에 뭐 며칠 있다가 딜이 됐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니 한국 딜인데 어떻게 한국에 연락을 안 하고 딜을 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제가 한국 미국팀에 그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미국팀한테 이게 니네가 해서 공을 니네가 세우려고 어떻게 한국을 빼돌릴 수 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했었던 딜이에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성사시킨 핵심적인 역할은 메릴린치 서울 지점이 했다는 겁니다. 안성은 전 지점장은 또 김영찬 씨가 석유공사와의 계약이 있기 전에는 주로 게임과 인터넷 사업 분야를 담당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석유공사는 이 건이 있기 전에 김영찬 상무의 이름도 몰랐어요. 김영찬 상무의 그 메릴린치에서 역할은 사실은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전담 주로 보는 뱅커였었죠. 멜린치는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을 왜 해외 자원개발 M&A의 핵심 실무팀에 넣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안성은 전 지점장은 김영찬 씨 등이 들어간 것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 명단은 서울에서 홍콩으로 넘긴 거죠. 멜린치만의 이슈가 아니고 뭐 골드나이 모가시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자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김영찬 상무를 집어넣은 것도 어떤 그 자랑의 일종이었나요? 맞습니다. 안성은 전 지점장은 이 자기 자랑이라는 말이 이명박, 김백준, 김영찬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뉴욕에 있는 멜린치 본사가 아니라 멜린치 서울 지점의 공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베스트 인수에 있어서 메릴린치 서울 지점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김영찬 상무를 비롯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원외교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됐다며 자신은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인적 커넥션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혜수입니다.